양건, 어찌 지엄한 중방에 들어 불경한 망동을 하는 것인가? 소장, 억울하게 참변을 당하신 위경의 원한을 갚으러 왔소이다. 소장, 위경을 참살한 자의 수업을 배워 위경의 영전에 바칠 것이옵니다. 뭐라! 고작 사사로운 원한을 갚기 위해서 군유를 어기고 군기를 무단히 탈했단 말인가? 네, 이번만큼은 자네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니 연주로 돌아가게. 소장, 그리할 수는 없사옵니다. 이대장군, 감히 군부의 수장이 내게다 항령을 하고 중방의 관리에 도전하겠다는 것인가? 위경의 억울한 죽음에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쉬쉬 덮어두기에만 급급한 중방에서 어찌 결의를 따지는 것이옵니까? 소장, 이 부월로 중방의 고리 따위는 산산에 부숴버린 것이옵니다. 대장군, 내 어찌 그따위 막말을 지켜낼 수 있단 말이냐? 조대장군, 위경 깨웠어 조대장군을 앞뒤 석관을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위경에게 배을 망정을 하고 계신 것 좋을까? 뭐하라! 좌승성, 좌승성 깨웠어는 피를 나는 위경의 억울한 죽음에 동분에 아시키는커녕 어찌 위경을 도모한 자들과 손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오이까? 부끄럽지도 않사옵니까? 좌석성 깨웠어. 구천에 떠들고 있는 위경 원원의 울음소리가 들리시지 않으신단 말씀이시옵니까? 소장에게 위경의 피맺힌 통곡 소리가 너무도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소장이 위경의 원한을 갚지 않는다면 위경 교수는 편히 눈을 감지도 못하실 것이옵니다. 이대장군, 위경은 대역죄로 참살이 됐네. 대역죄? 그래! 황상 폐하를 시해하려는 영모의 혐의로 처단이 된 걸세. 자네가 위위경의 원한을 갚겠다고 나선다면 황상패학께 반역을 하겠다는 뜻임을 어찌 모르는 것인가? 좌승선, 상장군의 말씀이 참이옵니까? 좌승선, 추호도 거짓 없이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위경이 영모를 도모한다는 혐의가 있었네. 뭐야? 지금 우리 군부가 적전 분열을 일으킨다면 서경 방군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이야. 그리되면 황실과 조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니 속히 이번 일을 수습해서 매듭을 지려하는 것이거늘. 이대장군, 어찌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이리 경부망동한 짓거리를 하는 것인가? 대장군, 조정 일에 나설 생각하지 말고 속히 연주로 돌아가서 서경에 배후를 치는 소임을 다하게. 소장, 위경 깨워서 영문을 도모하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사옵니다. 믿지를 못하겠다. 소장에게 위경이 반역을 했다는 증거를 보이시옵소서. 한 소장 물러갈 것이오. 허나 용모의 주류조가 없다면 소장의 손으로 위경을 참살한 자를 처단할 것이옵니다. 소장, 오늘 밤 4시까지 기다릴 것이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소장, 반역죄를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금강야차 이대 장군이 위위경을 참사한 자를 처단하겠다고 중방에서 횡포를 부렸단 말이냐? 예. 위위경이 영모를 도모한 증자를 내어놓지 못한다면 부호를 휘두르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들었사옵니다. 허허. 어찌 이미 관속에 들어간 위위경이 황실과 조정을 이리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상장군, 정녕 위위경이 영모를 획책했다는 증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들었소이다. 철저히 조사를 해보면 틀림없이 증자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호호, 오늘 밤까지 증자를 찾아낼 수 없다면 이 대장군이 무슨 사단을 일으킬지 모를 일이거늘 이 일을 어찌 처결해야 할지. 금강야차는 지금 혼자이옵니다. 소장이 병력을 이끌고 금강야차를 참살하겠사옵니다. 조대장군, 이번 일은 힘으로 풀어서는 아니 될 것이오. 이대장군까지 참사를 한다면 평소 위경과 이대장군을 따르던 군사들이 동요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이다. 문승선의 말씀이 옳은 듯이네. 하면 어찌하란 말씀이 옵니까? 금강야차한테 위경을 도모한 정장군의 목을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옵니까? 금강야차, 금강야차라.